오늘은 감사절 설교입니다. 감사의 습관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The Gratitude Habit. 감사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습관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를 많이 하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추수감사절이면 그래도 오늘 감사해야지, 감사를 안 하는 것보다 감사를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물론 좋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벤트, 일회성으로 그리고 두잉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많이 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도 잊지 말고 감사해야지. 이 doing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 같이 being,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습관이 중요한가? 여러분, 습관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습관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마음과 자세와 표현이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관계 다이내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관계에도 다이내믹이 있다. 근데 조금 쉽게 얘기하면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패턴, 습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듣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성도님들을 보고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항상 목회를 하면서 질문은 왜 누구는 감사하고 왜 누구는 평소에 감사하지 못할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는 생각 습관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마인셋에도 습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하박국의 내용입니다. 하박국은 유다의 성전을 지키는 선지자였어요. 찬양을 인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유다의 국력은 너무나도 쇠하였어요. 그나마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했던 요시아 왕은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왕들은 악행을 저질렀어요. 국력이 무너졌고요. 정치적으로 무너졌고 영적으로도 황폐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사방을 봐도 그 조건과 상황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찬양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감사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인셋에서 시작을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인셋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감사, 이 땡크는 띵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감사는 생각을 통해서 나오게 돼요. 나의 생각의 오리엔테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나의 생각의 기본적인 습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떤 분들은요, 늘 부정적인 것들로 생각의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없는 것, 부족한 것, 잘못된 것이 보이는 생각의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틀린 게 꼭 생각이 나요. 뭐 하나 잘못된 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감사의 생각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볼 때마다 감사할 조건이 생각이 나고 더 많은 감사의 이유를 찾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뇌, 우리 생각, 제가 여러분 퀴즈를 낼 거예요. 예. 여러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은 좋은 것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안 좋은 것을 선택할까요? 뭐가 다 같아요? 좋은 거 생각할 것 같아요? 올 것 같아요? 좋은 것을 생각할까요? 안 좋은 것을 선택할까요? 둘 다 아니에요. 우리의 뇌와 생각은 뭐를 선택하냐면 익숙한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뇌와 생각은 항상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감정은 습관이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여기에서 예전에 있었던 그 실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978년도에 심리학자 필립 브릭먼의 행복감에 대한 연구 실험 결과가 나와 있어요. 두 집단을 모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집단은 어느 집단이냐면, 얼마 전에 복권이 당첨이 돼가지고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또 한 집단은 최근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몸이 마비된 집단이에요. 굉장히 극단이죠.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솔직해지세요.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당연히 복권 맞은 사람이 행복하죠. 아, 자꾸 왜 너무 우리 내숭 떠세요? 아니, 당연히 복권 받은 사람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권에 당첨된 집단의 행복도가요, 당첨되기 전보다 비교해서 완전히 증가해버렸어요. 반대로 사고를 당해가지고 몸이 망가진 사람들의 행복도는 사고 전보다 큰 폭수로 감소됐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예상 후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복권에 당첨돼서 행복했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당첨되기 전 수준으로 낮춰지고,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행복도는 시간이 지나자 결국 사고 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또 올라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잠시 행복할 수 있고 잠시 우울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뇌는 익숙한 패턴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일주일 다이어트 하잖아요. 다이어트 하면 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그런데 몇 개월 후에 다시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뇌와 생각과 생활 패턴이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생각이 우리의 감사를 만들어가고 감정을 만들어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습관이 되면, 내가 생각하는 패턴이 습관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어르신들 정말로 잘 들으셔야 돼요. 오랫동안 내가 어떠한 생각의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지나면 지날수록 그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생각이 잘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패턴이 강하신 분들은 지나면 더 감사가 많아지고, 불편하고 불평이 더 많아지면 시간이 지나면 더 불평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익숙해요. 편해요. 누가 칭찬을 해도요, 그게 불편한 사람은 불편한 거예요. 어느 한 자매의 이야기예요. 그녀의 어머니는 5살 때 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일을 했는데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날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할머니가 맡아서 이 아이를 돌보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손녀까지 키워야 하는 할머니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매일 화를 냈어요. 그리고 손녀딸을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손녀딸이 5살 때부터 눈치를 보면서 자라니까 알아서 그냥 집안일도 하고요, 심지어는 도시락도 자기가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루도 할머니에게 혼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태어나지 않아야 될 존재였다. 자기 때문에 엄마도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기 때문에 할머니도 매일 화가 나고 자기 때문에 아버지도 집에 늦게 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귀가하는 중에 길에서 지갑을 줍게 돼요. 지갑을 열어보니까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큰 돈이 있는 거예요. 학생이 너무나 착해서 파출소에 갖다 줬어요. 나중에 주인을 찾게 됐는데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사업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가가 지갑을 돌려받으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서 학교에 연락을 해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이 학생은 표창장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교 학생들이 있는 데서 선생님들 앞에서 교장 선생님에게 표창장을 받고 박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한 번도 자라면서 칭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웃는 모습이 비웃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불편했어요. 그리고 표창장을 가지고 집에 왔는데 할머니가 화를 내면서 표창장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까지 표창장 받아가지고 어디다 써먹냐? 지갑을 가지고 왔어야지. 할머니에게 엄청 혼을 당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자매의 고백이에요. 학교에서 칭찬받는 것보다 할머니한테 이렇게 혼나는 게 더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 이게 나에게 익숙한 거지. 제 위치로 돌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홈 스윗 홈. 생각의 홈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의 생각의 패턴 가지고 그 익숙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삶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스트레스가 나의 생각을 지배하는 삶. 일이 돼도 짜증이 나고 일이 안 돼도 짜증이 나. 일이 있어도 걱정이 되고 없어도 걱정이 돼. 어떤 사람들은 늘 어려운 조건 가운데에서 감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보이는 그 감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틀린 것들, 잘못된 것들, 안 되는 것만 보이는 생각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결국 사단은 이러한 것들을 변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빼앗아가고 있어요. 그것 봐, 그렇게 될 줄 알았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말씀 안에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까지 총체적으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늘 편향적이고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생각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의 뿌리부터 감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40년, 50년 동안 그렇게 생각의 습관을 만드신 분들은 그만큼 더 어려워요. 그만큼 의도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만큼 의도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은혜의 뿌리를 내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27 시리즈 많이 하시잖아요. 27 제자 훈련. 골로새서 2장 7절 외우시는 분들도 많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한번 골로새서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제자 훈련을 하면서 27 훈련의 클라이맥스는 성경 암송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암송을 매일매일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매일매일 생각해가지고 이것이 생각의 뿌리로 깊이 들어가가지고 나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킴으로 결국 나중에 뭐가 열매로?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게 열매예요.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생각의 뿌리가 바뀔 때 감사함이 바뀌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악의 생각의 습관에서 의의 생각의 습관으로 만드셨어요. 죄인의 생각의 습관에서 의인의 생각의 습관으로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일어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받는 거예요. 나는 왜 교회 다니는데 안 바뀌지? 여러분, 이 생각의 뿌리가 안 바뀌니까 안 바뀌죠. 이상한 대로 생각의 습관이 아직도 안 고쳐져 있는데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의 패턴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내추럴하게 옛날의 방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스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리셋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말씀의 관점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볼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함이 넘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감사는 언어 습관으로 표현됩니다. 언어를 디자인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떠한 언어를 듣고 연습하고 표현하는가. 그러니까 감사의 언어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많이 듣고 감사를 표현하고 훈련할 때 가능한 거죠.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언어는 생각의 옷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도요, 옷을 잘 입으면요 괜찮아 보이죠? 그렇죠? 똑같은 사람도요, 옷을 잘 입으면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처럼 똑같은 생각도요, 그 생각에 어떠한 언어를 옷으로 입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 박시원 목사님 곡을 같이 부르면 좋겠다 부탁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추수감사절이고 우리 박지원 목사님 곡이니까 부르는 것도 있지만 이 가사를 보니까요 얼마나 이 표현이 놀라운지 몰라요. 산마다 불이 탄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이 고운 단풍에. 언어를 디자인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레벨이 당신 인생의 레벨이고 언격이 인격을 결정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격이 인격이다. 진짜 그래요. 교회에서 어쩔 때는 참 아슬아슬한 게요, 그냥 가만히만 계시면 종결 받으실 분들이 괜히 말 한마디 그거 해가지고 스스로 그걸 다 깎아내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뭐 내 마음대로 뭐, 그렇죠. 근데 스스로 깎아내리는 거예요. 고상하게 얘기하면 좋은데 점잖게 얘기하면 되는데 스스로 깎아내려요. 그 언격이 인격이거든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게 내 인생의 언어거든요. 여러분 모국어, 내가 듣고 자라는 말이 모국어잖아요. 저는 한글이 모국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거, 제가 영어 목회를 하면서요 캐나다에서 태어나가지고 캐나다에서 자란 이 2세들이요 이런 말들을 해요. 내가 못 살아. 아니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모국어거든요. 한 번은 놀란 게 장례식에서 아버님 조사를 하는데 그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지칭하면서 그 인간. 그게 나쁜지도 모르고 그냥 집에서 듣는 얘기, 그 인간. 여러분 혹시 아이들 앞에서 그 인간. 여러분 그게 모국어. 그게 그 가정의 레벨이에요. 여러분들의 레벨이에요. 여러분들의 옷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단어가 고맙습니다거든요. 미안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꾸 이 핑계거리를 줘요. 아, 우리 아이가 내성적이래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샤이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기회를 안 줘요. 그리고 핑계거리를 만들어버려요. 그럼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는지 알아요? 나는 내성적이니까 고맙다고 얘기 안 해도 돼. 미안하다고 얘기 안 해도 돼. 여러분 절대로 안 그래요. 결국 내가 잘하고 듣고 표현하고 훈련하는 것들이 나중에 언어가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게 강력하냐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박재훈 목사님 사모님 그 밴쿠버에 요양원에 제가 들렸다 왔거든요. 거기에 치매 걸리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다 이렇게 천사 같으세요.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집사님 막 그러면서 손을 잡는 거예요. 모르는 분인데. 그러니까 또 우리 박재훈 목사님 사모님은 아니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야. 아 네. 그리고 나서 또 집사님 그래요. 그래도 그 언어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내가 인지하고 있던 무의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던 내가 평생에 사용했던 단어가 나중에 남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삶 가운데에서 관계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그 업그레이드와 성장과 성숙을 원한다라면 결국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어떻게 생각 습관을 바꾸고 어떻게 언어 습관을 바꿔서 표현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만 잘해도요 여러분 관계가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 표현하면 여러분 신앙이요 엄청 은혜가 충만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뀌어져 버려요. 세상이 바뀌어요.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길게 안 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는 게 있다면 정말로 근본적인 게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감사 많이 하고 끝나면 여러분 내일 또 그냥 도루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오늘 감사 많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뿌리로 들어가서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악으로 부정적으로 죄의 습관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습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그런 생각들이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의 습관을 통하여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